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날씨도 흐리다가 또 비도 오고 여기 광양도 그러네요. 비가 뿌리다 말다 하는 가운데 이렇게 삼립국화가 이렇게 예쁘게 밝음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키가 굉장히 크는 아이죠. 야생 월동하는 아이라 키가 커서 정원에 심으면 뒤쪽으로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꽃들이 묻히기 쉽상이죠. 이 삼립국화는 또 나물로 해먹고 또 예쁜 꽃도 피워주고 하니까 일석이조. 예쁜 노랑색이라 화사하니 예쁘죠. 꽃잎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특징이 있네요. 이 로즈마리 좀 보세요. 이렇게 로지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크는 로즈마리입니다. 저게 화분에도 외목대로 자그만하게 키우고 있지만은 이 아이들은 정말 로지에서 햇볕 많이 먹고 자라야지만 이렇게 씩씩하게 큰답니다. 너무 많이 커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만큼 너무 컸어요. 향기 하나는 정말 끝내주죠, 로즈마리. 이 보라색 예쁜 꽃도 피워주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만지면 특히나 향기가 나서 두통이나 이렇게 기분 전환에 아주 좋은 로즈마리랍니다. 정원이 있다면 심어도 좋을 그런 식물이죠. 유익한 허브랍니다. 이렇게 자연 홍시가 벌써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벌써 갈라져서 새들의 밥이나 짐승들의 간식이 돼야 되겠어요. 이 대추 좀 보세요. 대추가 이렇게 커요. 지금 제 손에 잡아볼게요. 이 정도로 큽니다. 어머나, 어머나. 너무 많이 자랐어요. 이것도 보세요. 너무 큽니다. 이 사과 대추라. 무척 큰 대추예요. 세개 잡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하나 먹어봐야죠. 맛이 들었어요. 전에 먹었을 때보다 훨씬 맛있어요. 달달하네, 달달해요. 감부살 진짜 제 간식이에요, 제 간식. 홍시. 원래 첫 홍시입니다. 보세요. 감이 색깔이 많이 변했죠. 저번보다. 제법 많이 익었어요. 어머나, 이 손바닥 선인장도요. 색감 변한 거 보세요. 어머, 색감 너무 예쁘죠? 어머나, 세상에. 이게 정말 계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커서 꽃 피워주고 열매 맺어주고 이 담장 사이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설악차도 꽃 피고 지금 열매 맺고 있네요. 이 아이도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나는 아이죠. 요 미니 백이롱도 이쁘지만 요 미니 백이롱도 키가 크지 않으면서 굉장히 겹꽃으로 예뻐요. 화사하니 예쁘죠. 요 담장 밑에도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색깔별로 이렇게 예뻐요. 에잉, 같이 놀아? 응? 같이 놀아? 개냥이에요, 개냥이. 요 밝은 노란색도 너무 예쁘죠? 이게 능소화는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요 나무 위에, 홍가시 나무 위에 지금 올라가서 이렇게 장식처럼 꽃핀처럼 이렇게 피어 있는데 또 빗방울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또더 예쁜 것 같아요.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여름꽃인 것 같아요.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피어나는 꽃은 이렇게 진한 색이고, 지금 지려고 하는 핀지 오래된 꽃은 이렇게 연한 색으로 지고 있습니다.
유, 사랑스러운 석류도 익어가고 있네요. 이 석류 색감 보세요. 새색시 볼 같다, 그죠? 예뻐라. 병꽃이 어떻게 해서 이제 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병꽃이 막 색깔별로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이 너무 고와요. 꽃 색감이. 이파리가 엄청 무성하죠, 이제. 요즘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꽃이에요. 키큰 곽꽃도 예쁩니다. 이거 속에 꽃술이 대박 예쁜 아이죠. 키큰 곽꽃입니다. 제 허리보다 조금 가슴, 키큰 애는 제 가슴까지 오네요. 색감이 다양하고 예뻐요. 이 겹봉선화 색감 좀 보세요. 어머나, 예뻐라. 핑크색이랑 빨강색이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너무 예뻐요. 근데 얘들은 씨를 쑥쑥 내려주지 않네요. 씨방이 좀 약해요. 일반 봉선화보다. 이거 보세요. 새그맣고. 꽃송이는 이렇게 예쁜데, 꽃씨가 그렇게 튼실하지가 않네요. 꽃은 많이 피어주고 있어요. 요즘 많이 피어주고 있는데, 그 반면에 씨방은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색감이 섞여서 나오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예쁘다, 그죠? 이 빨강, 주황? 진한? 연한 빨강? 이 색깔도 예쁘고, 핑크랑 섞여도 예쁘고, 그러네요. 진짜 탐스럽게 많이 폈죠? 보세요. 위로 쪼르륵 올라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이 부럭장 색감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진짜 자연이 빚어내는 색감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그죠? 요 색감 이렇게 기처럼 세기처럼 이렇게 사람이 그린다면 정말 이렇게 이런 오묘한 색감을 낼수 있을까요? 예, 다로농부님이 몇개 보내주셔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이쁘게 요즘 꽃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꽃송이는 이렇게 펴서 펴오고 있습니다. 사랑초에 맺힌 물방울도 너무 예쁩니다. 이 찔레장미 보세요. 어머, 너무 곱죠? 얘는 시시때때로 피어주는 것 같아요. 다른 장미보다 이 넝쿨성인 이 찔레장미 심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악마의 나팔 보세요. 계속 요즘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팔처럼 이렇게 펴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이 아이가 예쁘네요. 천사의 나팔도 이쁘지만. 요즘 정원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이 나비 바늘꽃인 것 같아요. 바늘꽃. 너무 예쁘죠? 하늘하늘하니. 이 색감도 너무 예쁘네요. 깨끗하니. 여기 진한색도 있지만, 연한 핑크랑 하얀색 계열. 이 아이가 굉장히 예쁩니다. 가까이 하나 가볼까요? 정말 나비같이 생겼죠. 어쩌면 이렇게 생겼을까요? 찍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길어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